예, 반갑습니다. 619번. 자,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 금과 계수의 관계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클러시에 잊어버리지 마. 재미없죠? 예. 그렇다면 수월하게 풀 것 같아. 보겠습니다. 지금 2차 방정식, 2차 계수에 2네. 조심하고. X 플러스 A는 0에. 그렇지? 한 근인. 그렇지? 한 근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고. 또 다른 근인. 또 다른 근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때 이 산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렇지?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베타라고 할까? 우리 친구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 근의 합. 그러면 여기 사라지고 2 코사인 세타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2분의 1인데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어머나 세상에 문제일지만 삼각비가 주어졌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나머지 삼각비를 다 구하라고 했었지. 그래 안 그래? 코사인 세타 절대값이어서 4분의 1 빗변분의 밑변. 그럼 피타고라스 여기는 루트 15가 되겠지. 4, 4, 16에다 1을 빼서 15. 루트 15해야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사인 세타는 그렇지 4분의 루트 15인데 이게 몇 4분인지 모르잖아. 사인이. 그래 안 그래?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아직은 몰라. 몰라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오케이. 이제 탄젠트 세타는 밑변의 높이 루트 15죠. 1분의 루트 15. 이건 너 몇 4분인지 모르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풀 마이. 대니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린 A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곱이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그렇지? FB, MAB니까 그렇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네. 이 값이 2분의 A가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사인이 플러스든 마이너스 제곱 안 끼고 플러스 나오니까 부호는 상관없겠다. 그렇지? 생유 생 S 생유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은 16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의 제곱하든 플러스의 제곱하든 사인 제곱값은 그대로 플러스니까 부호는 상관없어. 그럼 4분의 루트 15의 제곱은 16분의 15가 되겠어. 그럼 이것은 16분의 마이너스 14.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7. 이 값이 2분의 A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 고로 A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별 어려움 없었죠 우리 친구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